경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 사업에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지역 학계와 연구원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한 채 의회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건데 행정과 의회 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미래를 열 최대 역점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북의 주요 국책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정작 미래를 대변하는 의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4차 산업 거버넌스 구축, 통합신공항 등 모든 대형 국책 사업 추진에 지역과 학계, 연구원 등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이미 이전에도 같은 형태의 구성을 지향해 온 바 의회와 힘을 함께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역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통합신공항 사업은 지금이 속도를 가할 수 있는 적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경북의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가 확정 발표되고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약 사항에 대한 빠른 추진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접근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런 배경에서 나옵니다.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의회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은 경상북도가 최초가 될 것이며 또 의회와 함께하는 것은 270만 도민과 함께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는 커다란 압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큰 변혁을 이끌 대형 국책 사업은 통합신공항과 신한울 3, 4호기 외에도 미래차와 바이오 신약,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등 다수. 전문가 그룹을 통한 전략적인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면 결국 행정은 독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